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네요. 제가 바나나가 지금 썩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바나나 브레드를 만들 거예요. 재료는 다 계량해놨습니다. 바나나는 3개가 필요해요. 껍질 까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. 여러분 저 국가고시 합격 축하해줘서 감사해요.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. 포크로 이제 바나나를 으깨요. 뭐야?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댓글 중에 또 저는 이렇게 받으면 좋은 댓글이, 제가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여동생이 갖고 싶었거든요. 그렇다고 남동생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머리도 내가 예쁘게 해주고 싶고, 그리고 저한테 막 언니 언니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여동생 같은 댓글 있죠. 제가 언니 처음 봤을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어느새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과제 늪에서 못 태어나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. 언니 너무 귀엽고 그냥 그냥 이렇게 돼요. 요 정도, 요 정도로 올게요. 그리고 여기다 설탕. 설탕을 넣고 으깨야 됐던 것 같다. 상관없어요 근데. 야, 그냥 섞기만 하면 되죠.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많이 추천해줘서 고마워요. 요즘 여전히 드라마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 넷플릭스에 없는 K-드라마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요. 저 그거 월정액 내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. 비키 월정액 내고 하루 종일 드라마요. 커피 잘 떡합니다. 제가 요즘 본 드라마 중에 추천한다 여기, 그리고 그냥 뭐 괜찮았어 그 여기, 그리고 별로였다 여기. 보다가 그만둔 드라마 있다. 뭐냐면 나빌레라.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좋은 드라마고 너무 아름다운 드라마인데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. 첫 번째 보기 힘들었던, 마음 아파서 보기 힘들었던 부분은 채로비가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.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. 기다리면 이제 싸가지가 있어질 거잖아요. 그걸 알지만서도 아 싸가지가 너무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. 할아버지한테 너무 막대하고 막 할아버지 비참하게 하고. 그래서 버티기 힘들었지만 버티면서 봤어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 아픈 그 설정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. 저건 뭐 본다. 내가 견딜 수 있는 레벨의 슬픔이 아닌 거죠. 그 다음 거를 누르질 못하겠다고.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차했어요. 여러분은 끝까지 봐주세요. 저 견딜 수 없어요. 제 인생 드라마 목록에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.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.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전 최근에 알게 돼서 최근에 봤거든요. 마더. 너무너무 좋은 드라마예요. 완전 강추입니다.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또 저 완전 추천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. 바로 너도 인간이니? 드라마 제목이 너도 인간이니? 주인공이 로봇이에요. 근데 그 주인공 로봇이 누구냐? 서강준 씨예요. 그럼 이해 가죠? 제가 그런 류의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진짜 과하게 몰입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별에서 온 그대거든요.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팠다. 그런 외계인 김수현 씨, 로봇 서강준 씨, 그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가질 수 없는, 뭐 인간이면 가질 수 있냐? 뭐 인간이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네. 그런 말이 아니고 가질 수 없죠. 그렇지만 그런 존재,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가진, 심지어는 진짜 성격, 가치관 나랑 너무 잘 맞고 변하지 않으며 나만 바라보는 그런 로봇, 진짜 그런 로봇이 몇십 년 후에라도 만들어진다면 저는 정말 이 젊은 날들 소같이 벌어서 그 로봇 살 거예요. 평생 그렇게 인생의 친구로 같이 살 수 있는 로봇 구매할 능력 가졌다면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? 지금 드라마 얘기만 몇 분째 하는 거야.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. 여러분 숙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. 새로운 건물이 많이 생겼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기존의 건물들은 그대로 있겠지?
어머 예열을 안 했어 미쳤나봐. 걔 예열 지금 8분 후 8분 후에 그럼 뭐 대화나 하자 여러분. 저 혼자 떠드는 거긴 하지만 제 유튜브 이름 왜 바꿨나. 이게 제가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고요. 그 구글 계정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유튜브랑. 좀 오피셜한 메일을 보낼 때도 레니정으로 가요 메일이.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는 너를 준이라고 불러야 되니 레니라고 불러야 되니 너 레니니 준이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. 그래서 제 구글 이름을 제 본명으로 바꿨죠 구글 이름을. 그랬더니 유튜브 이름까지 바뀐 거예요. 그리고 아 비공개로 바꾼 영상들 공개로 다시 바꿀 마음 있냐고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왜냐면 제가 미공개로 돌린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제 Q&A 들어간 그런 영상들은 다 비공개로 했어요.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. 누가 저를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조심하고 싶어요 최대한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너무 노잼에 제가 너무 어색해서. 제가 비공개로 바꾼 것 중에 제일 오글거려서 미칠 뻔했던 영상이 제 룩북. 여러분 그 영상 어떻게 봤어요? 저 진짜 못 보겠던데? 진짜 어떤 기분이냐면 아 진짜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뭐하냐? 진짜 갑잔다. 꼴사납다. 막 옆모습 보여주고 막 바지 밑단 보여주고 막 침대 이불에다가 막 액세서리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찍고 막 별 난리를 다 해. 와 진짜 보기 힘든 거예요. 그거는 제가 조만간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. 비공개로 성에 앉아요.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요. 넣고 올게요. 아우 더워. 아 목이 너무 뜨거웠어. 이제 이걸 설거지를 하고 저는 저녁을 만들 건데 제가 방금 냉장고에 쭈그룩 방탱이가 되어있는 토마토를 발견할 건 보여드릴게요. 오늘 반드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토마토 좀 보세요. 얘도. 아 진짜 캐논 여러분 캐논 절대 사지 마세요 진짜. 오늘 이 두 개의 토마토를 가지고 야. 예. 아니 그래서 지금 초점을 못 잡아서 지금 뭘 찍고 있는 건데? 아무것도 초점을 잡고 있지 않잖아.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? 도대체 뭘 찍고 있는 걸까? 진짜 상전이 따로 없네요 진짜. 그래서 아 일단 설거지 먼저 할게요.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. 환자가 술을 마셔요.
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이거 국자로 했어요. 국자 별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안 사고 그냥 국자로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긴 주전자 사 이래서 그래서 하는데 왜 사람들이 도구라는 걸 사는지 또 한 번 깨달은 순간이었어요. 3배 간편해요. 3배 100배까지는 아니고 10배까지도 아니고 근데 진짜 좋아요. 예전에 국자로 할 때는 진짜 수십 번을 퍼다 나르고 막 그랬는데 이건 그냥 갖다 붓기만 하면 되니까. 진짜 더럽게 생겼지만 이거 제가 유튜브 보고 따라서 만든 저기예요. 그 뭐지? 냄비 받침. 그리고 이거는 컵 받침. 전관 출신에 시의자 오피스텔도 제 말로 가. 흔들 거야. 너무 엉망인데다가 계속 제가 그동안 찍은 영상들 편집하다 보니까 3시가 됐어요. 그래서 빠르게 씻고 왔습니다.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좀 간단하게 먹어야겠어요. 저번에 그 쭈그랑 방탱이 토마토 그거 오늘 먹어야겠어. 기대도 안 했다. 됐어. 저는 올려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좋은 생각이 났어. 하나 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 반은 샐러드에 넣는 거예요. 이게 이게 익힐 거? 이게 샐러드에 넣을 거. 그러면 상추를 만만한 게 발사믹이죠. 자, 이렇게 제 샐러드가 샐러드는 준비 완료. 두 조각, 토마토, 샐러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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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석진이 형 오랜만에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. 아, 석진이 형 이러면 또 나한테 문자 와요. 아, 뭐 저 가을 개편이 이렇게. 여러분 제가 왜 안경 쓰고 있나 궁금하신가요? 전 눈이 나쁘지 않은데 저 시력이 아주 좋아요 라서 그랬기 때문에. 이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써도 뭐 딱히 뭐랄까 입증된 그런 게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블루라이트 안경 쓰니까 두통이 안 생겨요. 플라시보 효과인가. 근데 저는 이걸 쓴 이후로는 두통이 없었어요. 이게 티나게 오는 거예요? 약간 석진 너를 얘기하려면 반지 갈아입고 얘기해요. 너를 얘기하려면 반지 갈아입고 얘기해요. 오케이.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자 이제 그만하죠. 자 이제 그만하죠. 그래서 어쨌든 그 골목을 근데 누가 힘이 세. 여러분 제 방 구경하실래요? 여기가 제 방인데 방금 좀 치웠거든요. 보여드리려고.
그러니까 보세요. 짠. 여기 들어오면 제 동생. 제 동생 어렸을 때. 대박 귀엽죠? 이것도 제 동생. 이건 저. 이것도 전데 이건 우리 언니예요. 근데 우리 언니가 얼굴이 공개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모자이크입니다. 그리고 이 위에는 제가 수놓은 자수가 있습니다.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건 제 침대고요. 이 인형 한국에서 친구가 보내줬어요. 아까 그 귀여운 라이언 머그컵이랑 같이. 너무 귀엽죠? 자 침대에서 핸드폰 할 때 얘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요. 이거 보내준 친구들이 막 편지도 보내주고 제가 막 가로수길 뭐 그립다고 했잖아요. 그랬더니 요즘 거슬리나? 닫을까요?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저의 대학교 친구들이 서울로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가로수길에 가서 저를 위해서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걸 인화해서 보내줬어요. 이것도 이거. 내가 라이언 제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?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택배를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눈을 뜬 이유가 그거예요. 왜냐면 제가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준영이한테 택배 온 건데? 그래서 무슨 택배? 무슨 택배요? 아무튼 그래서 그 택배를 받고 저는 향수병이 더 심해졌어요. 너무 보고 싶어서. 그러면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아무튼 여기가 침대였고 이 벽에는 이게 있어요.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걸까?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. 다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한 겁니다. 이것도 유튜브, 이것도 유튜브. 한번 켜볼까요? 이렇게 옆에는 책장이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이거요.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. 대박 귀엽죠? 이거 보고 제 친구가 마늘이네요. 아니거든? 호박이거든? 이 안에 뭘 넣었냐? USB. 보고 싶은 제 친구들. 여기는 엄청나게 쬐그만 제 책상. 여기는 엄청나게 쬐그만 화장대.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뜨개질을 할 거예요. 앞면, 뒷면. 저녁을 만들 거예요. 두부면, 볶음면을 해 먹을 겁니다. 여러분 되게 맛있어요. 근데 굴소스랑 스리라차 넣고 하면 맛이 없는 음식은 없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이 두부 면의 식감이 뽀동뽀동해요, 뽀동뽀동.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이걸 먹인 다음에 이거 무슨 면 같아? 했을 때 제가 곤약면? 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 뽀동뽀동함. 엄청 맛있는데요? 뭐 한 적 있으시죠?
관리관계입니다. 저 거기서 앉으십니다. 잘 부탁합니다. 절대 안 망치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왔다고요. 이거 편집해도 잘하겠어요. 여러분 행복한 하루,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상반기, 하반기 잘 지내고 계세요.